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? 네. 멜로드라마의 보조작가 5년차.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네요. 홍삼 씬 몇 개를 써야 저런 데 살 수 있을까? 뭐! 당장 나가! 저희가 처음에 썼던 계약서입니다. 세입자 어른 하우스메이트로서 ABC의 계약을 이행한다. A를 이행했던 점 없음. 난 야근 못해. 고양이 밥 줘야 돼. 야! 방 구했어? 아직. 타운하우스? 바로 입주해줬으면 좋겠네. 나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어. 거실 유리창도 닦으셨나요? 네, 제가 글 쓸 때 청소하는 습관이 좀. 앞으로 그 어떤 이성적인 관계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요. 아니요, 제 스타일 아니시거든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저희 그냥 같이 살아도 되는 거죠. 같이 좀 드실래요? 아닙니다. 운명인 것 같다. 뿅! 막 이런 거. 내 안에 모든 연애 세포가 깨어나 버렸다. 나 기억 안 나. 우리 잤잖아요, 그날. 안 되는데. 남자친구한테 그냥 결혼하자 그래. 사람이 운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.